천장돌뱅이님이 벌써 이 길을 걸었다. 나만 믿는 게 아니야. 길은 찾았는데 저 길로 가면 된다는 거지.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왔냐면 저기 저 뚝방길이 오다가 저 산에서 끊겨서 이 수풀을 헤치고 요 길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여기야. 그러면 출발. 길이 이쯤 돼줘야지. 장돌뱅이 길 같지. 그지 않아? 아, 꽈당꽈당 두 번에, 아니, 세 번인가? 세 번의 꽈당은 조심성으로 엄청 높여주었다. 그래서 천천히, 안전하게. 완전 얼음 꽝꽝. 여기에서부터는 진짜 주의할 것. 저 맑은 물소리. 정말 추운데, 팔이 얼 것 같은데. 근데 저 소리가 너무 좋아. 나는 저 길에서 왔고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길은 이 길도 있고 요 길도 있고 요 길도 있어. 어느 길로 가야 될까? 이 길로 갈라 그랬는데 이 길. 난 어차피 저기로 가야 되니까. 근데 왠지 이 길이 끌려서 이 길로 갑니다. 이 길. 요 길. 다시 나옴. 남의 집 가는 길이었음. 처음 그 직감이 맞은 듯 저 길로 가서 저기로 갑시다. 장평으로. 고고.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원에 나와서 이제 장평으로 갑니다. 오늘이 장평 장이라는데. 어? 근데 여울목이 왜 저쪽이야? 여울목이, 여울목이 장평 아이 시간이라 저쪽이다.